네, 지금부터는 두부와 척추,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부 중에서 두개골, 머리의 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머리뼈는 뒤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뼈들을 먼저 알아볼 겁니다. 전두골이라고 되어 있죠. 두는 머리 두인데 어디에 있는 머리? 앞에 있는 머리. 즉, 이마에서부터 넘어가는 요 부분이 바로 전두골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골이 앞에 있으면은 옆에도 뼈가 있겠죠. 뇌 옆에도 뼈가 있겠죠. 귀 뒤에 있는 뼈는 바로 측두골. 측면에 있는 머리뼈다 해서 측두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두골, 측두골 했고, 그러면 우리 뒤통수를 탁칠 때에 만져지는 이 뼈, 이 뒤에 있는 머리뼈가 바로 뒤통수에 있는 머리뼈다 해서 후두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두골, 측두골, 후두골까지 봤어요. 그러면 전두골과 후두골, 측두골을 연결하는 이 가운데 정수리 부분에 있는 뚜껑, 머리뼈는 바로 두정골이라고 합니다. 큰 뼈를 우리 벌써 다 봤어요. 전두골 앞에 있죠? 옆에 있는 측두골, 뒤에 있는 후두골, 그 다음에 이 머리 정수리, 머리 뚜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뼈들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뼈, 바로 두정골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에 있는 뼈도 볼 거예요. 비골, 코에 있는 뼈죠. 비골과 비구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비구는 골반에서 대퇴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비구라고 하고, 거기가 골절이 되면 비구골절이라고 하지만, 코뼈가 골절이 된 거는 그냥 비골골절이죠. 코뼈는 비골입니다. 그리고 광대뼈, 관골이 있고요. 광대뼈는 여기 밑에, 눈 밑에 있는 뼈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 비골과 광대뼈 사이에 있는 요 안면에 있는 뼈 중에서 이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뼈를 바로 상악골. 입 중에서도, 턱 중에서도 위에 있다 해서 상악골이라고 하고요. 턱 아래에 있는 뼈라고 해서, 아, 입 아래에 있는 뼈라고 해서 하악골. 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뼈를 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뼈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사선으로 옮기면 요런 그림이 되죠. 비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방사선에서는 비골이 지금 굉장히 경미하게 여러분한테 보일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연하게 나와 있어요. 오, 콧대 높네요. 자, 비골이 요 정도로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 코는 요렇게까지 되어 있죠. 여기는 연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흔들면 움직여져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실제 이 방사선에서는 비골 윗부분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전두골, 두정골, 후두골 우리가 다볼 수가 있고요. 광대뼈도 보이고요. 상악골, 하악골까지 모두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뼈를 봤으니까 뼈는 무엇을 감싸고 있죠? 뇌를 감싸고 있죠? 이 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뇌는, 머리 앞에 있는 뇌는 머리 앞에 있으니까 전두에 옆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프론탈 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귀 옆에 측면에 있다고 해서 측두골이라고 했죠. 그러면 측두골 밑에 있는 이 뇌는 바로 측두엽입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갔으니까 뒤로도 가죠. 우리 뒤에 만져지는 이 뼈의 안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후두엽입니다. 후두엽이 있고요. 이 모든 전두, 측두, 후두엽을 연결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부분에 있는 뼈는, 아, 그 뇌는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개 부위의 뇌를 바로 대뇌라고 하고요. 자, 대뇌가 있으면 손에도 있겠죠. 손에는 바로 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가 바로 손에입니다. 근데 손에보다 더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뇌교와 연수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뼈로 둘러싸여져 있고 뼈 안에는 또 막으로 여러 겹 둘러싸여져 있어서 뇌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뇌가 손해를 보호하고 대뇌와 손해가 뇌교와 연수를 보호합니다.
얘네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모든 신경을 관할하는 부위가 요 뇌교나 연수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얘를 방사선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CT에서는 뇌를 볼 수가 없어요. 연부 조직은 MRI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MRI에서 봤을 때 이 사진에서는 전두엽이 있고요. 두정엽이 있고요. 후두엽까지가 보여요. 후두엽, 그다음에 전두엽이 이렇게 있고 두정엽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측두엽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측두엽은 지금 잘려서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있고 뇌교가 있고요. 연수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뇌실이라고 해요. 이렇게 MRI를 통해서 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